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들이 일단 자기들의 맡은 선교의 1차 임무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귀환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아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짧은 메시지 속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네 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라고 얘기했고,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라고 얘기하였고,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선교 여행의 와중에서 그들의 관심이 많은 무리보다도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말하였는데, 이 지역은 1차적으로 방문한 지역들을 귀임하는 길에 다시금 방문하여서 그들을 제자로 세웠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무리와 제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자들은 문자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차하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그들이 어떤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됐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표지가 몇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자기 모든 소유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표현들을 하였는데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이에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삶의 방식을 채택해서 자기들도 그런 태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의 태도가 그들을 일반 무리와는 다른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초대에 이 복음 전하였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그 마음에 깊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위탁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위탁이라는 단어도 두 번에 걸쳐서 볼 수 있는데요. 23절에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 위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위탁과 부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그 위탁이 지도자를 선발함으로써 무리를 위탁한, 주님께 위탁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위탁은 주님께 위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상으로 23절에 나오는 것은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택한다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손을 보여줌으로써 투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투표를 하여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지명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런 투표 형식을 이미 이들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중요함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그들이 회중의 지지를 받아서 인정을 받아서 지도자의 위치에 선발이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회중 가운데서 이들의 믿음이 드러나고 또 이들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래서 회중의 지지를 받아서 이 같은 섬김의 자리에 선발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위탁에서는 성도들 가운데서 지도자를 택하여서 그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26절에 나오는 그 위탁은 주님의 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들이 일정한 그런 성과를 이루었는데 그 이룬 일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냐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하였는가? 전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들을 선발하여 파송할 때에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파송하였는가 이것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전에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부탁하였습니까? 13장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금식하였고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3장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방법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에게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엄청난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사업의 부흥이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일을 많이 할까 기도를 많이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성과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들을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기도만 해도 됐을 텐데 웬 금식을 하였을까? 그만큼 그들은 이 일이 이 일의 성패가 주님에게 달려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금식하며 사도들을 주님에게 부탁하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27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죽을 뻔하였고 뭐 어떤 위험을 당하였고 이런 것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들이 하였던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시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시도록
교회에 들어온다고 다 믿음의 생활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같은 믿음의 눈을 여시고 믿음의 문을 여셔서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도 제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위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을 해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